내려 얘기 좀 하자. 내려봐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부탁드렸잖아요. 내버려도 달라고, 모른 척 해달라고요. 모른 척하게 네가 행동을 해야 내가 모른 척을 하지. 너 이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힘들었다면서. 근데 왜 사표를 내? 누군 그만두고 싶어 그만둬요? 이렇게라도 극복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냥 저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, 얼마나 힘든지,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일을 악물고 노력하고 있는지 안 배우님 전혀 모르시겠지만. 아니, 나 알아.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. 안 배우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죽고 싶단 말이에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내가 진짜 미친 건가? 변태인가?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? 근데도 안 배우님 보면 자꾸 심장이 뛰어요. 고장난 메트로놈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자꾸 지 맘대로 뛰어대서 진짜 죽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표도 내고 독립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발 그냥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부탁드려요. 우리 남남이야. 남매 아니야, 우리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네 아버지. 내 아버지 아니라고.